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아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우대갈비로 가장 유명한 곳일 것 같은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웨이팅으로도 유명한 몽탄입니다. 몽탄은 12시에 오픈하는 갈비집인데 12시부터 입장을 하기 위한 명단을 11시에 작성하고요. 11시에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보통 10시 이전부터 줄을 서는 곳입니다. 물론 주말에는 웨이팅이 더 심하긴 한데 최근에는 한파라서 그런가 웨이팅이 좀 줄긴 했더라고요. 저는 1월 말 주말 12시 30분쯤 방문했는데 다행히 저녁 시간대 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예전에 12시쯤 왔었을 때에는 이미 당일 웨이팅이 마감이었거든요. 점심 식사를 원하시면 10시쯤에는 가셔야 낮에 드실 것 같아요. 유명세에 걸맞게 다양한 인증 스티커가 붙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삼각지역에서 엄청 가까우니 편하게 오실 것 같고요. 자차를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몽탄 가게 건물 바로 뒤쪽에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주차하시면 최초 1시간 무료인데다가 위치가 엄청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해놓은 웨이팅 시간이 다가오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입장하기도 좋고요. 입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10분 이내로 매장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저녁 타이밍을 잡아서 시간이 많이 붕뜬 분들은 자유롭게 근처 둘러보시면서 놀고 시간을 때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날 저는 입장까지 5시간 정도가 붕 떠버려서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놀았습니다. 이건 한남동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전시를 관람했던 영상이고요. 저는 대한항공 150 카드가 있어서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전시도 보고 현대카드 바이닐앤 플라스틱에서 노래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2시간이나 남은 거예요. 어차피 입장하라는 전화가 오면 10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건물 1층에 있는 파스코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12시 30분쯤 몽탄에 도착을 했었는데 4시 반에서 5시 타임에 웨이팅 등록을 할 수 있었고요. 6시 이후 저녁 타임에도 자리가 꽤나 남아 있었습니다. 간혹 웨이팅해놓고 노쇼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취소석이 생기는데 이 취소석을 잡을 수 있는 웨이팅이 또 따로 있으니까 혹시나 자신의 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취소석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5시간의 기다림 끝에 몽탄에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집불에 훈연 중인 우대갈비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1차로 한 번 구워서 손님 테이블에 제공이 되고요. 고기를 먹다 보면 볏짚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층 테이블로 안내받았고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었어요. 간장, 소금, 보리된장, 명이나물이 들어간 와사비, 청알, 젓갈이 소스로 제공되고 갓장아찌, 샐러드, 동치미, 양파김치, 얼린 무생채가 반찬으로 나옵니다. 몽탄 우대갈비는 1인분에 32,000원인데 나중에 더 먹고 싶어서 추가 주문을 할 때에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오시면 3인분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대갈비 외에도 된장찌개, 비빔냉면, 양파볶음밥이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고깃집이다 보니 소주, 맥주나 하이볼 등 주류도 많이들 드시고요. 이게 제가 주문한 우대갈비 3인분 모습입니다. 1차로 집불향을 다 입혀서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분이 다 구워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집불 삼겹살도 같이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우대갈비에 집중하기 위해 이것만 시켰고요. 이렇게 직원분이 불판 위에서 갈비를 구워주실 때 뼈 바로 주변에 딱 달라붙은 살까지 완전 싹 발라서 구워주시더라고요. 빨간 고기 단면에 골고루 퍼진 하얀 지방이 꼭 눈 내린 모습 같네요. 불판 주변에는 대파, 마늘, 떡을 놓고 구워주시는데 고기를 구우면서 갈비 기름이 주룩주룩 내려가기 때문에 그 고기 기름으로 아주 맛있게 잘 익습니다. 아무래도 고깃집이고 집불구이를 하다 보니 매장 내부에 그 연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머리카락이나 옷의 냄새가 잘 밴다는 점은 조금 감수하셔야겠습니다. 직원분께서 고기를 구울 때 반찬, 소스 종류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고기를 맛있게 먹는 꿀조합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웨이팅도 심하고 손님도 많은데 직원분들이 다들 엄청 친절하셨습니다.
다 익은 갈비살들은 뼈 위에 가지런히 얹어지는데 이때 맛보라고 첫점을 앞접시에 딱 놓아주시거든요. 진짜 그 첫점의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입안에서 육즙이랑 기름기가 쫙 터져나오는데 은은한 짚불 향기도 느껴지고 생각보다 달달한 양념 맛이 꽤나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첫점 딱 먹었을 때 와 진짜 맛있다 하는 느낌이 가장 강했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소스들을 곁들이며 다채롭게 즐겼습니다. 갈비살을 보시면 이렇게 기름도 많고 지방이 많이 분포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식감이 정말 부드러웠고 육즙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지만 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 마지막에는 좀 느끼하고 기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사비나 장아찌 등 입안을 좀 개운하게 정돈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곁들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살얼음이 쫙 끼어있는 무생채가 진짜 좋았어요. 무생채가 오목한 접시에 되게 많이 담겨있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것만 이렇게 많이 주나 싶었는데 기름진 갈비를 먹다 보니 시원하고 아삭한 무생채가 필수더라고요. 살얼음이 아삭아삭 씹히는 개운한 맛에 기름기가 싹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양파김치도 개운하니 좋았어요. 살짝 매콤하면서 뭔가 사이다 같은 톡톡 쏘는 식감이 깔끔하더라고요. 몽탄에 왔으면 고기 말고도 먹어줘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된장찌개랑 무생채가 올라간 비빔냉면, 양파 볶음밥입니다. 된장찌개 위에는 냉이가 듬뿍 올라간다는 게 포인트인데 불판 위에서 뜨끈하게 달궈진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 둘의 조화야 뭐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맛입니다. 이 양파 볶음밥은 미리 주방에서 다 볶아져서 나오고요. 옥수수 알이랑 양파 조각이 들어있다 보니 먹을 때 아삭아삭 톡톡 터지는 식감이 더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깃집이다 보니 냉면도 많이들 추천해주셨는데 비빔냉면이 유명해서 하나 시켜봤고요. 제가 앞에서 아주 개운하고 맛있다고 했던 무생채가 여기에도 올라갑니다. 밀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위로 안 잘라도 잘 잘린다고 하셨고요. 매콤 새콤한 양념 맛과 시원 아삭한 무생채가 기억에 남습니다. 비빔냉면까지 먹다 보니까 마지막엔 배가 엄청 불렀는데 만약 제가 다음에 또 몽탄에 방문하게 된다면 우대갈비 2인에 된장찌개, 볶음밥, 비빔냉면 조합으로 주문할 것 같아요. 우대갈비가 정말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잘 살아있긴 한데 둘이서 3인분을 먹다 보니 마지막엔 좀 느끼함이 강했어서 고기는 2인분만 먹고요. 그 대신 식사 메뉴들도 유명하니까 남은 뱃속에 된장찌개랑 볶음밥, 냉면까지 골고루 채워놓고 싶네요. 여기까지 우대갈비로 가장 유명한 웨이팅 지옥 몽탄 방문기였는데요. 여기 처음 올 때에는 한 번 와서 먹어봤으면 됐지 뭐 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요. 아마 용산 쪽에 갈 일이 있으면 다시 도전을 해볼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아예 하루 날을 잡고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저 말고도 몽탄에 다녀온 적 있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당시 웨이팅 상황, 방문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